자, 이번에는 하다 씨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 전에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 했죠? 이번엔 비동사 말고요. 하다 씨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짧게 복습하고 나서 하다 씨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 배워보겠는데요. 자, 나는 간다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I am go였어요. I go였어요. 그렇죠. I go라고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는 간다네요. 그는 간다. 그녀는 간다. 그것은 간다는 he goes 하면 되죠. I am go. He is go가 아니고 I go. He goes. 이 전부 다 go가 하다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얘는 go고 얘가 goes인 이유는 얘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죠. 기억들 나시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은 he happy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is happy라고 해야 되고 이 happy가 행복하다가 아니고 행복한이라는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도 배웠죠. 오케이. 그리고 하다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하다시에는 do가 들어있죠. 하지만 he, she, it이 하다시를 가질 때는 do가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다라는 것도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do 또는 does를 이용해서 뭐뭐하지 않는다. 이거 문장 속에 뭘 집어넣으면 이런 표현이 된다? not을 집어넣으면 되죠. 어떤 문장 속에 not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뭐하니? 라고 묻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계획입니다. 오케이. 자, 먼저. 너는 나를 좋아한다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거부터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붙여놓고 문장에 되도록 앞쪽에 쓴다 했죠. 그럼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You가 like 한대죠. 누구를? me를. 너는 좋아해. 나를. 넌날 좋아해. 이런 문장이죠.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넌날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대요. 넌날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아는 친구들도 있죠. 미리 대답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넌 좋아하니 이렇게 묻죠. 넌 좋아하니가 뭐예요? Do you like 누구를? 미를. 그렇죠? Do you like me? 하면 너는 나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Do you like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든다라고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죠. Are you가 묻는 느낌 들듯이 Do you도 묻는 느낌 들죠. 하지만 여긴 Are you 하지 않는 이유는 like라는 하다시가 있기 때문에 Are you like가 아니고 Do you like 하는 거죠. Do you like me?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난 너를 좋아해 이러네요. 그렇죠? 그럼 yes. 짧게 대답하면 yes I do 이러죠. 그럼 여기 do가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do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문장에서는 Do you like me? 했으니까 yes I do 또는 yes I Like you 하겠죠. 그러니까 yes, I do는 뭐하고 똑같은 말이다? Yes, I do는 yes, I like you 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like you의 뜻이 너를 좋아하다라는 하다시 덩어리니까 like you 대신에 이렇게 do를 쓰기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yes, I am 이러면 안 되겠죠. yes, I am 이러면 안 됩니다. do you like라고 그러는데 yes, I am you 이러면 안 되겠죠. yes, I like you 이래야 되니까 like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시의 뜻을 가지고 있는 do를 써야지 여기다가 비동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난널 좋아하지 않아 문장 속에 뭐 집어넣기 문장 속에 not을 집어넣어서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봐야 되겠죠. 그러면 no 아니라고 했고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죠. 난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좋아한다는 I like인데 나는 좋아한다는 I like인데 여기에다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not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하다시가 있을 땐 not을 집어넣을 땐 그냥 not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던 뭐를 사용하는 거죠. like가 뭐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no I don't like 그렇죠. no I don't like 누구를 you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I not like you가 아니고요. I like not you도 아니고요. I don't like 이 don't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속에 들어있던
이 속에 들어있던 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두하고 not이 합쳐져서 don't가 만들어지죠. I don't like you. 줄여서 뭐라고 그러면 됩니까? No, 그냥 줄여서 no, I don't. 뒤에 like you가 생겼어서 no, I don't. Do you like me? No, I don't like you. No, I don't. 아니, 안 좋아해.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두가 not을 만들거나 있고, not을 집어넣을 때나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묻는 문장 사용할 때 이렇게 두가 드디어 사용되는구나라는 걸 여러 번 보셨죠?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너는 좋아한다 묻지 않죠? 너는 좋아한다가 뭐였어요? 누가 뭐한다? You가 like 한다였죠? You가 like 한다. 근데 얘를 가지고 너는 좋아한다 말고 넌 좋아하니? 라는 말을 만들 때 어떻게 된다? 그렇죠? Do you like가 되죠. 이렇게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인? like? 하다 시인 like 속에 들어있던 누구를 꺼내 쓴다? 두가 앞으로 나와서 묻는 느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 예전에 배웠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때 쓰는 말, 여섯 가지 말이 있었죠. 여섯 가지 말을 추가한 표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묻는 말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여섯 가지 질문을 추가해서 묻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헤이, 너는 왜 나를 좋아하니? 나를 은비고요. 자, 네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을 먼저 쓰죠. 그래서 왜? Why? 넌 좋아하니? 넌 좋아한다 말고요.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누구를? Me. 하면, why do you like me? 하면, 너는 나를 왜 좋아하는 거야? 라고 이유를 묻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궁금할 때 쓰는 말인 why를 먼저 쓰고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다 했죠. 묻는 말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한다를 너는 좋아하니? 로 만들고 you like를 do you like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남아 있는 말을 집어넣으면 여기 나를이 남았네요. 그렇죠? 왜 너는 좋아하는 거야? 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묻는 말에서 why do you like 누구를 me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이 물어보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어디 위치에 온다? 가장 앞에 온다. 영어에선 중요한 말을 먼저 앞에다가 사용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넣는 게 바로, 누가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로 만들어서, 누가 뭐뭐 하니? 라는 느낌이 들도록, 몇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뭐,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게 제일 앞에 가는 거고요. 이게 있는 경우에는 여섯 가지 질문을 쓴 다음에, 누가 뭐뭐 하니? 두 번째 위치에 놓으면, 그래서, 위에 문장을 Why do you like me?를 영어 순서대로 다시 한글을 쓸 거예요. 한글을 쓰는데 Why do you like me?를 영어 순서대로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Why가 제일 먼저 왔죠? 그래서 왜한 다음에 Do you like 나왔죠? Do you like? Do you like 했듯이 너는 좋아하니? 그 다음에 남아있는 me 이런 순서가 되겠죠. 영어 순서대로 쓰면 왜 너는 좋아하니 나를? 우리말 순서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순서를 지켜야 한댔어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묻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엔 누가 뭐뭐 하니를 놓고 남아있는 말을 쓴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중요한 말이 어디에 온다? 앞에 온다. 그래서 위의 표현에서는 네가 나를 좋아하는 뭐가 궁금하니까? 이유가 가장 궁금해져. 그래서 우리말로 왜라는 뜻을 가진 why가 가장 앞에 오고, 그 다음 순서로 너는 좋아하니? 라는 말이 그 다음 온단 말이죠. 여기서는 누가 뭐뭐 하니인데 여기서는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Why do you like? 됐단 말이죠. 영어에서는 말을 놓는 순서를 꼭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말하고는 달라요. 우리말은 왜 너는 나를 좋아하니? 라고 해도 되고 너는 왜 나를 좋아하니? 라고 해도 되고 나를 너는 왜 좋아하니? 라고 이렇게 말해도 어떤 식으로 순서를 뒤죽박죽 해놔도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이상이 없죠. 하지만 우리말과 달리 영어는 순서를 꼭 지켜야 하고 어떤 말을 문장에 어디다 놓는다, 어떤 말을 문장의 앞에 놓는다.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을 문장의 어디에 둔다? 앞에다가 두게 된다. 그래서
말의 순서가 중요하고요. 연습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 책을 읽는다. 묻지도 않고 안 한다고 하지도 않네요. 평범한 문장을 먼저 연습하는 거죠. 그러면 문장에서 중요한 게 누가 뭐뭐 한다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너는 읽는다를 먼저 하겠죠. 그래서 누가, you가 뭐 한다? read 한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걸 본격적으로 가르칠 때 누가다라 그래요. 이 부분 뭐 누가다 이 부분. 좀뭐 장난 같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 누가다라 그래요. 누가다, 누가도 또는 뭐 땅콩이라고도 부르고요. 땅콩 가장 중요한 부분,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뭐 한다가 들어있는 누가다 부분이에요. 누가, 네가 뭐 한다, 읽는다. 이거 붙여놓기 때문에 이를 보고 누가다라 그래요. 선생님이 누가다, 네가 읽는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말, 그 책을 넣으면 되죠. 무엇을 you가 read한다, 무엇을 the book을. 그럼 you read the book을 이제 묻는 말로 바꿨죠. 우리말은 묻는 말 바꿀 때 요런 부분을 요렇게 바꾸면 어떤 말의 모습을, 말의 형태를 바꿉니다. 단어가 뭐뭐 한다인데 뭐뭐 하니로 바꾸니까 우리말은 묻는 말이 됐죠.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묻는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묻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You read the book을 묻는 느낌. 너는 읽니? 라는 느낌이 들도록 순서를 바꾸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 있죠? 그렇죠? You read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Do you read the book? 하면 되겠죠. Do you read the book? 하면 너는 그 책을 읽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나는 그 책을 읽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그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말은 문장 속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Not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일단 아니니까 no 한 다음에 나는 읽지 않는다가 붙어 있어야겠죠. 누가다가 아니고 이번엔 누가 안 한다죠. 누가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읽는다가 I read인데 나는 읽지 않는다 하면 I read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read가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뭐를 꺼내 쓰는 거죠. 그래, 나는 읽지 않는다. I don't read. 무엇을? The book을. 그래서 이게 하지 않는다. I don't read. I read 하면 읽는다는데 I don't read 하니까 읽지 않는다고. Don't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지? read가 하다시라서 읽다란 뜻이기 때문에 하다시기 때문에 이 속에 do와 not이 합쳐져서 don't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러면 뭐 책을 읽지 않으면 무엇을 읽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영어에선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니까 제일 먼저 여기 이렇게 묻는 문장이죠. 묻는 문장에서 여섯 가지 질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장 앞에 그렇죠. 이 무엇이란 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니 너는 읽니 너는 읽는다를 너는 읽니로 바꿔서 what이란 말 뒤에 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 뭐죠? 묻는 말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 순서는 바로바로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너는 읽는다를 너는 읽니로 바꾸는 거죠. 너는 읽는다, you read. 너는 읽니, do you read. 그래서 what do you read 하면 너는 무엇을 읽니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읽는지 물어봤더니 신문을 읽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다 해야죠. 누가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내가, 뭐 한다, 읽는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 read 무엇을 더 newspaper. I read the newspaper. 하면 내가 그 신문을 읽어요. What do you read? 뭐 읽니? I read the newspaper. 신문 읽는데, 책안 읽는데, 지금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먹는다. 점심 식사를 1시에. 자, 우리는 먹는다. 점심 식사를 1시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우리는 1시에 점심 먹어요. 뭐, 점심을 우리는 1시에 먹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하지만 지금 써놓는 이것은 어느 나라 말 순서? 그렇죠. 영어의 순서죠. 누가다. 나왔죠. 누가다. 누가, 우리가, 뭐 한다, 먹는다. 요건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문장에서 묻지 않는 문장이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라고 묻는 게 아니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앞에 있으면 안 돼. 누가 뭐 한다라는 말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얘는 언제가 그 다음에 오는 거야. 순서대로. 오케이. 우리가 1시에 점심을 먹는다라는 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는지가 그 다음 중요하니까 두 번째로 오고 그 다음에 언제라는 말이 제일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표현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표현이죠.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위가 이탄다. What? 무엇을? Lunch를. 언제? At one. We eat lunch at one. 우리가 1시에 점심을 먹어요. 이런 말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는 문장을 배워야 되니까 뭐 묻는 말이나 not을 집어넣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겠죠. 그 다음 만들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1시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다면 뭐 우리말로 뭐라고 묻고 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1시에 점심을 먹는다 라는 말에서 1시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좋. 우리는 점심을 언제 먹어요? 라고 묻고 답해야 되겠죠, 그쵸? 우리는 점심을 언제 먹어요? 해야 되니까, 언제란 말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언제, 영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니로 바꾼 거죠. 우리가 먹는다를 우리가 먹나요? 하면 되겠죠. 언제 우리가 먹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lunch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좀. 언제라는 말이 좀 중요하니까 언제 when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다는 we eat인데 we eat을 우리가 먹니라고 묻고 싶으면 it 속에 it의 뜻이 먹다죠. it의 뜻이 먹다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뭔가를 꺼내서 이 말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나요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우리가 먹다가 we eat인데 do we eat 하면 되겠죠. do가 튀어나와서 do we eat 하니까 묻는 느낌 들죠. when do we eat? 언제 우리가 먹나요? When do we eat? 무엇을? Lunch를. When do we eat? 아이고, 선생님이 have를 썼는데, have도 먹다란 뜻인데요. 여러분들 have는, have가 먹다란 뜻이란 거안 가르쳤으니까, 원래대로. When do we eat? have 해야 되는데, when do we eat lunch? 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먹나요? 라는 말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도 연습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먹지 않는다. 누가 안 한다죠. 누가다가 아니고 누가 안 한다. not이 들어있는 거죠 이 속에. 근데 먹다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그쵸. 뭐 비동사랑 다르게 비동사는 그냥 is not, am not, are not 이렇게 바로 하면 되지만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에 not을 집어넣을 때는 뭔가가 튀어나온 녀석과 합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먹지 않는다라는 말을 먼저 하면 되겠죠. 우리가 먹는다부터 먼저 할까요? We eat. 우리가 먹지 않는다. We don't eat. 그렇죠? We don't eat. We don't eat what? 무엇? Lunch. When? 언제? At one. We don't eat lunch at one. 하면 우리가 안 먹어요.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We don't eat. 무엇을? Lunch를. 언제? At one. 한 시에 점심 안 먹을 건데, 안 먹는데, 이런 얘기가 된 거고요. 오케이, 이런 표현도 또 연습해 볼까요? 우리는 1시에 무엇을 먹나요? 이번에 묻는 문장이죠. 그러면 얘를 끊어 읽게 보면, 누가, 우리가, 이거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 그 다음에 이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질문 자체죠. 얘가 제일 앞에 있겠죠. 영어에서 얘가 좀 궁금하니까. 그 다음에, 먹나요? 여기서는, 우리말과 다르게 영어는 우리는 먹나요? 요거는 붙어 있겠죠. 내가 제일 먼저 1등 나오고 1등으로 나올 거고 제일 궁금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먹나요? 라는 말이 2등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먹다를 우리가 먹니? 요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녀석은 세 번째 녀석은 요 녀석을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표현을 영어 순서대로 다시 보면 저 위에서 우리가 1시에 무엇을 먹나요? 라는 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무엇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먼저 오고 그다음엔 누가 뭐뭐 한다 또는 저 이거를 묻는 말로 바꾼 누가 뭐뭐 하니? 라는 말이 중요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 위치로 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1시에 무엇을 먹나요? 라는 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일 먼저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우리가 먹나요? 우리가 먹다 we eat. 우리가 먹니? do we eat? 그 다음에 1시에 at one. 그래서 what do we eat at one? 하면 무엇을 우리가 먹습니까? 우리가 뭐 먹는데 what do we eat? 1시에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전번에 봤던 문장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간다라는 문장. 그래서 그들 누가다 먼저 온다 했죠. 누가다. 누가 그들이 뭐 한다? 걸어간다. They가 walk 한다. 그 공원으로
그 공원 에서가 아니니까 at the park가 아니고 그 공원으로 to the park. They walk to the park. 오케이. 그럼 예를 가지고 그냥 묻는 문장. 그냥 묻는 문장.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니라고 그냥 묻는 문장. 누가 뭐뭐 하다를 누가 뭐뭐 하니로 바꾸면 되겠죠. 그들은 걸어간다. 그들은 걸어간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가지고 묻는 문장 만들고 싶으면 얘가 걷다라는 하다시니까 어떻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걸어가니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Do they walk? walk가 걷다라는 하다시니까 여기 속에 들어있던 do가 they 앞으로 가서 do they walk? 그들이 걸어가니? 라는 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그 공원으로 to the park라는 말을 붙여주면 되겠죠. Do they walk to the park? Do they walk? 그들이 걷습니까? 라는 질문이 된단 말이죠. 그들이 걸어갑니까? 오케이. They walk가 그들이 걸어간다는데 do they walk 하니까 그들이 걸어가니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대고 이제 아니라고 한번 아니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대답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걸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걸어간다. 그들은 걸어간다. 그들은 걸어간다. They walk. 그럼 여기다가 그들이 걸어가지 않는다 할때 여기다가 걸어가지 않는다 할때 not을 넣으면 되는데 뭐 여기에 걷다라는 walk가 무슨 시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뭔가를 꺼내서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지 않는다. They don't walk. 그렇죠? They not walk가 아니고 they are not walk도 아니고요. They don't walk죠. They don't walk. 그다음에 어디로? To the park. 그래서 they are not walk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 그동안 길게 설명했어요. They are not walk가 아니고 they don't walk인 이유는 walk가 하다시고 하다시면 do가 들어있고 do를 사용해서 not이랑 합쳐서 don't를 만든다. They don't walk to the park.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한 가지를 섞어서 묻는 말 그들은 어디로 걸어가니? 그렇죠? 이 질문에서는 뭐 어디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로 where? 그다음에 그들은 걸어가니? 걸어나니라 됐네요. 걸어가니? Do they walk? 하면 되겠죠. Where do they walk? 하면 그들은 어디로 걸어가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헤이, 그랬더니 어디로 걸어간다고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고요. 이번에는 do 말고 does가 숨어있는 문장을 가지고도 연습을 해볼 겁니다. 헤이, 그래서 그는 좋아한다. 너를 해볼게요. 그럼 그는 좋아한다. He like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He like가 아니고 he likes you 하면 그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기억나시죠? like가 아니고 likes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이유 기억나는 친구들은 지금 대답해 주세요. 왜 he like가 아니고 likes다? 그렇죠. 바로 이 안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그가 너를 좋아한다를 가지고 그는 너를 좋아하니라고 그냥 묻는 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he likes는 그는 좋아한다인데 그는 좋아하니 한번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다?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뭔가를 like가 좋아하다는 하다신데 그럼 do가 원래는 들어있는데 여기는 like가 아니고 likes니까 do 대신 뭐가 들어있다? 뭔가 들어있죠. 그럼 그는 좋아하니가 뭐겠다? 대답해보세요. 그렇죠. Does he like죠? Does he like you? 하면 그가 너를 좋아하니? 라는 말이 되는 거죠. Does he like? Does he like? 그는 좋아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likes는 그는 좋아한다. 라는 뜻이었는데 그는 좋아한다를 그는 좋아하니로 만들려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does he를 만들고 그 다음에 likes는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likes가 아니고 like가 되는 거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문장을 다시 설명하면 he likes라고 표현할 때 그때 like 속에 들어있던 does가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가서 he의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가죠. 그리고 does가 빠져나가는 likes는 원래 모습인 likes가 아닌 뭐가 되돌아간다? like로 되돌아가서 does he like가 되는 거죠. does he like. 그다음에 계속해서 위에 그는 너를 좋아하니라는 문장을 응용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한 가지를 넣어서 묻는 말 만들면 뭐가 어울리겠어요? 우리말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묻는 말에서 누구라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who 그 다음에 그는 좋아하니? who does he like? 하면 그가 누구를 좋아하니? 라는 말이 되겠죠. who does he like?
그가 누구를 좋아합니까? 헤이, 그래서 이번에 not을 넣어서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겠죠? 그러면 그는 좋아한다가 he likes였는데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he doesn't like. 그렇죠? he don't like가 아니고 doesn't like you 하면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he doesn't like you.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책을 읽는다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누가다를 붙여놓는다 했죠. 누가다, 누가, 그녀가 뭐한다, 읽는다. She read가 아니고 she reads 해야죠. She reads the book. read가 읽다인데 하다시인데 she가 앞에 있으니까 does가 read랑 does랑 합쳐지니까 reads가 되는 거죠. She reads the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예를 가지고 그냥 묻는 말, 그녀가 그 책을 읽니? 라는 말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녀가 읽는다 이 부분을 그녀가 she reads 부분을 그녀가 읽니? 라는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그녀가 읽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상한 그대로입니까? Does she read? 그렇죠. Does she read? She reads. 그녀가 읽는다였는데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she 앞으로 오죠. does she. 그 다음에 does가 빠져나간 reads는 s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does she read the book? 하면 그녀가 그 책을 읽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죠. does she read the book? 오케이,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그녀는 그 책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no. 그녀가 읽지 않는다. she doesn't read the book 하면 되겠죠. She doesn't read. 여기 이렇게 s 또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doesn't 할때 does가 빠져나가면서 read는 read로 되돌아가는 거죠. She doesn't read the book. 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 그녀가 무엇을 읽니? 라고 물어볼까요? 그냥 무엇을 그녀가 읽니? 이 순서겠죠. 영어로 하면. 그래서 무엇을 what? 그 다음에 그녀가 읽습니까? 그녀가 읽습니까? 그녀가 읽습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읽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she read? 하면 되겠죠. What does she read? 그녀가 무엇을 읽습니까? What does she read?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녀가 The Newspaper를 읽는데요. The Newspaper 아까 봤죠. 그래서 그녀가 읽는다. She read가 아니죠. 이제 she reads. 묻지도 않고 not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다시에 does가 들어가야죠. She reads the newspaper.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이 달로 간대요. 그렇죠. 그것은 달로. 원래 옛날에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문장은 그 로켓이 달로 간다였는데 여기다가 그 로켓이 달로 간다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너무 문장이 길어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익히는 과정에서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그 로켓 안만 길어봤자 뭐였습니까? it이었죠. it으로 바꿔서 먼저 익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저 영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건 뭐다? 누가다죠, 누가다. 누가 그것이 뭐 한다? 간다. 그러면 it go 하면 안 된다 했죠. it이니까 it goes. 그 다음에 어디로? to the moon. it goes. 그것이 간다. 누가다? 그것이 간다. 무엇이 뭐 한다? 그것이 간다. 어디로? to the moon. it goes to the moon. 그러면 밑에는 뭐야? 그것이 달로 가니? 라고 그냥 묻는 문장이겠죠. 그것이 달로 가니? 그러면 그것은 가니? 라는 말이 붙어 있겠죠. 그것은 가니? 하고 싶으면 이 속에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죠? 그렇죠. goes 안에 뭐 들어있어요? 대답하세요. goes 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가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it go to the moon? 하면 되겠죠.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Does it go? 하니까 묻는 말이 됐죠. 그것은 갑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됐죠. It goes은 그것은 간다인데 Does it go? 하니까 가니가 됐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대고 이제 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선생님이 not을 집어넣는 문장을 연습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것은 달로 가지 않아 라는 말이 나오겠죠. 아니, no. 그것은 가지 않는다. 그것은 간다가 it goes였죠. 그럼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는 거죠. not을 집어넣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뭐를 꺼내서 쓰죠. 기억들 나시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No, it. 자, 대답해 보세요. It doesn't go.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대로입니까? No, it doesn't go to the moon. 아니, 그건 가지 않아. It doesn't go.
It goes는 그것은 간다. Does it go는 그것은 가니? It doesn't go는 그것은 가지 않는다.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거랑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 2 연습했고, 세 번째 이제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를 집어넣어서 묻고 답하는 거겠죠. 뭐겠습니까? 우리말로. 그것은 어디로 가니?겠죠. 그것은 어디로 가니?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묻는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간다라는 말을, 그것은 간다라는 말을, 그것은 가니로, 그것은 가니라고 묻는 느낌이 들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where, 그것은 가니, 아까랑 똑같죠? Does it go? Where does it go? 하면, where, 어디로? Where does it go? 그것은 갑니까? 그거 어디가? Where does it go? 뭐, 이 자리에다 원래 문장처럼 the rocket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Where does the rocket go? 하면, 그 로켓은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묻는 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화성으로 간다. 누가다, 누가다, 그것이 간다. 이 말은 붙어 있겠죠. 그것은 간다. 그 다음에 어디로? To the Mars로. 화성으로. To the Mars 하면 화성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다? 누가다? 누가 그것이 뭐 한다? 간다. 그렇죠. It goes. 어디로? To the Mars. Where does it go? 그거 어디가? It goes to the Mars. 이게 the rocket 대신 온 거죠. Where does the rocket go? 했더니 the rocket goes to the Mars. 그 로켓은 화성으로 가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그 공원으로 걸어간다. 그녀가 걸어간다. 걷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걷다가 뭐였어요? 걷다. 기억나는 사람들. 걷다가 워크죠. 그렇다고 해서 she walk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she가 있으니까 walk라는 하다시 속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 있죠. She walks. 어디로? To the park. She walks to the park. 그녀가 걸어간다. 어디로? To the park.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묻는 문장.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she walks 이 부분을 그녀는 걸어간다죠. 이거는 그녀는 걸어간다는데 이것만 살짝 바꿔주면 그녀가 걸어간다가 그녀가 걸어가니가 되죠. 그러면 그녀가 걸어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예요? Does she walk죠. Does she walk to the park? 하면 Does she walk to the park? 하면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대고 이제 원래 뭐 걸어갑니다. 뭐, 예, 그렇습니다. Yes, she does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 연습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녀는 걸어가지 않아요. No, 그녀가 걸어가지 않아요. She doesn't walk. 하면 되겠죠. She doesn't walk. 어디로? To the park. 다음 세 번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어서 묻는 말 만들겠죠. 그러면 그녀가 어디로 걸어갑니까?가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Where? 그녀가 걸어가니? 그녀가 걸어간다가 she walks였죠. She walks를 묻는 말 바꾸면 does she walk? Where does she walk? 그녀가 어디로 걸어갑니까? Where does she walk? 오케이. 그랬더니 빵집으로 걸어간대요. To the bakery로 걸어간대요. To the bakery. 그러면 누가다? 누가다? 그녀가 걸어간다. She walks. 어디로? To the bakery로. 난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논대요. 그쵸? 놀다 play 하다시죠. 그다음에 그 공원에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At the park. 그러면 누가다? 누가다? 데이가 뭐 한다? 데이가 play 한다. 어디에서? At the park에서. They play at the park. 그들은 놉니다. At the park에서. 그다음에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노니라고 그냥 묻는 거죠. 그들은 놉니까라고 하면 되겠죠. 그들은 논다. They play. 그들은 놉니까? Do they play at the park? 하면 되겠죠. Do they play at the park? 그랬더니 아니야. 그들은 놀지 않아. 그렇죠? 그들은 놀지 않는다. No. 누가? They가 놀지 않는다. Don't play. They don't play. 어디에서? At the park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 적당한 거 고르겠죠. 그쵸? 뭐가 적당하겠어요? 어디에서 노니가 좋겠죠? 어디에서 노니?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그들은 놉니까? Do they play? Where do they play? 그들은 어디서 놀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들은 놉니다. 뒷마당에서 논대요. In the backyard에서 논대요. 그러면 누가다? 그들이 논다. They가 play한다. 어디에서? They play? In the backyard. Where do they play? 어디서 놀아? They play. 그들은 놀아.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라고 물었더니 in the backyard, 뒷마당에서. They play는 묻지 않는 말, do they play는 이렇게 조금 뭐가 이렇게 좀그 크로스라고 하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나의 형. 아까는 그들은 논다인데 이번엔 나의 형이 논다예요. 나의 형이 논다. 나의 형이 논다 하니까 나의 형 안만 길어봤자 뭐죠? 나의 형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이런 거 묻겠죠. 그러면 my brother가 플레이 한다 하면 안 되죠.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my brother plays죠. 이번엔 하다시에 does가 들어가 있죠. My brother plays 어디에서? At the park.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묻는 문장 만들겠죠. 그냥 묻는 문장을 yes, no question이라 그래요.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문장만 묻는 문장 만들기.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묻는 문장. 그럼 나의 형은 그 공원에서 논다를 그래, 아니로 대답할 수 있는 묻는 문장은 우리말로 하면 나의 형이 그 공원에서 놉니까? 그래,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나의 형이 뭐 한다? 논다가 my brother plays였는데 얘를 그냥 묻는 문장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나의 my brother가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누가 튀어나옵니까? Does가 튀어나옵니까? 대답들 하세요. 그렇죠. Does my brother play? 해야 되겠죠.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렇죠? 그러니까 does가 앞으로 does he play? 그가 놉니까? Does my brother play? 어디에서?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그랬더니 아니야 라고 대답할 건데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He죠. 그러니까 뭐가 아닌 뭐가 do가 아닌 뭐가 사용되고 있다? Does가 사용됐고 그 다음 위에서 논다 할 때도 논다라는 말을 아이고 잠깐만요 논다라는 말을 할 때도 play가 아니고 이렇게 plays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니까 he play예요, he plays예요 라고 많이 설명드렸죠. 여기다 대고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 형 공원에서 노냐? 그랬더니 아니야 이러는 거죠. 아니야 너의 형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그는 놀지 않는다죠. 그는 놀지 않는다. 그러면 he don't play예요, he doesn't play예요. 그 다음에 he가 아니고 Your brother, no. Your brother doesn't play. 해야 되겠죠. Your brother doesn't play. 어디에서? At the park에서. 그다음에 이제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를 넣어서 묻기. 나의 형이 어디에서 노니? 라고 하면 되겠죠. 나의 형은 어디에서 노니? 그러면 어디에서? Where? 그렇죠? 그 다음에 do입니까? does입니까?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렇죠? 그래서 where does my brother play? 하면 되겠죠. Where does my brother play? 우리 형 어디서 놀아? Where does my brother play? 라고 물어봤더니 그는 논다. 어디서? 뒷마당에서.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논다. He play가 아니고 plays라고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죠. He plays. 어디에서? In the backyard. He plays in the... Where does he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He plays in the backyard. 그 다음에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어디에서 그 공원에서 뭐 한다? 논다. 그렇죠? 그러면 my brother는 뭐였습니까? my brother는 he죠. 하지만 my sister and my brother 참 my sister and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였어요? 그들이죠. 그들. 그러니까 they죠. they. 그러면 하다시에는 두가 들어갑니까? does가 들어갑니까? they니까 뭐가 들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s예요, play예요.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왜냐하면 day니까 day play하고 똑같이 해야죠. 이게 he입니까, she입니까? 아니죠,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day죠, day. 그러니까 s를 붙이지 않죠, play에다가 day plays 하지 않습니다. They play. 그 다음에 어디에서? At the park에서.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묻는 말, 아니라고 대답하는 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를 놓고 묻는 말,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 아니로 대답할 수 있는 문장. 저 뭐뭐 하니? 라는 질문을 만들란 얘기예요. 그래, 아니,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그 공원에서 노니?
라고 물으니까, 그래, 아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묻는 말 만들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다시 말해, 그들은, 어디에서, 그 공원에서, 뭐하니, 노니. 그러면, 이번엔, do가 사용됩니까? does가 사용됩니까? 그렇죠. 여기 보이죠? day라고 했죠? day. day니까,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엄청 기네요. 예, 아무리 길어봤자 they, do they play? 하는 거하고 똑같죠.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Do they play? 어디에서? At the park.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나온 문장들을 익힐 때 선생님이 이 문장을 연습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선생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늘 공부할 때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꼭 소리 내어서 말하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 긴거 선생님도 알고 있고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몇 번씩 연습하면 못하진 않습니다. 할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또는 아무리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 영어를 사용하는 거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걔들이 뭐 머리가 좋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나쁘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리 내어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래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영어를 공부할 땐 꼭 소리 내어서 말해야 됩니다.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들은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 드디어 이제 간단한 거 쓰는 겁니다. 앞만 길어봤자, no, they don't play 어디에서? At the park. 공원에 놀지 않는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를 넣어서 묻고 답하기.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어떻게 노니? 어디서 노니가 아니고, 어떻게 노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방법을 물을 때 how? 그 다음에 my sister and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do입니까? does입니까?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How do they play? 그 애들 어떻게 놀아?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어찌 논다? 어찌 논다? 재미있게 논대요. 재미있게는 joyfully래요. 그러면 그들이 논다. They plays예요. They play예요. They play 어찌? Joyfully. 그들은 재미있게 놀아요. They play joyfully. 오케이. How? 어떻게 노니? 했더니 joyfully 하게 논다. How do they play? They play joyfully. 나 너는 아이스크림 만든다. 이게 다 앞에서 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You가 make다. 무엇을 you make ice cream? You make ice cream. 너 아이스크림 만든다. 그러면 그냥 묻는 말이겠죠?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 라고 하고 싶으면 너는 만든다가 you make였죠. 그럼 너는 만드니? 하고 싶으면 do you make ice cream? 하면 되겠죠. Do you make? You make? Do you make? 너는 만든다? 너는 만드니? 그럼 여기다 대고 이제 아니야 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아니야. No. 나는 만들지 않는다. I don't make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I don't know. I don't make ice cream. 그 다음에 이번에 여섯 가지 질문을 섞죠. 오케이. 너는 무엇을 만드니?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at 너는 만드니? Do you make?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make? 너뭐 만들어? What do you make? 그랬더니 나는 쿠키를 만든대요. 그쵸? 나는 만든다. 누가다? I make다. 무엇을? Cookies. I make cookies. 그 다음에 나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든다. My dad 앞만 길어봤자 My dad는 앞만 길어봤자 he죠. 그럼 My dad make 하면 안 되겠죠. My dad makes ice cream 하면 되겠죠. My dad makes ice cream.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묻는 말. 나의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듭니까? 하면 되겠죠. 나의 아빠가 만드니 그러면 둡니까? 둡니까? 더즈니까? My dad 앞만 길어봤자 나의 아빠 앞만 길어봤자 he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답이 맞나요? Does my dad make? 나의 아빠가 만듭니까? Does he make? 이거 he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오케이. Does he make하고 똑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Does my dad make ice cream? 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아이스크림 만드십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었고요. 그럼 여기다 대고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어. 그러면 no. 너의 아빠는 만들지 않는다.
You're dead. 그렇죠. You're dead겠죠. 영어로 하면 You're dead. You're dead는 안만 길어봤자 I입니까? You입니까? He입니까? She입니까? It입니까? They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No, you're dead. Don't make it. Doesn't make it. You're dead. Doesn't make죠. You're dead도 똑같이 근응이니까요. No, he doesn't make. No, your dad doesn't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다. 그다음 여섯 가지. 나의 아빠는 무엇을 만드시니?라고 묻고 싶대요. 그래서 무엇을 what? 그는 만드니? 나의 아빠는 만드니? What does he make? What does my dad make? 이렇게 물어봤더니 쿠키를 만드시네요. 그래서 너의 아빠가 만드신다. Your dad makes what? Cookies. 자, 이번 조금 다른 거할 건데요.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다요.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다. 이 문장 연습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는 만드는 중이다. 뭔지 지금 먼저 대답하세요. 그는 만드는 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게 맞았나요? He's making. 메이크가 만들던데 하다시 ing 붙이면 만드는 중이니란 어떤 시 됐죠? 어떤 시 하다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비동사 붙여서 he's making 해야지 만드는 중이다. he's making ice cream.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묻는 말.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니? 그렇죠. 자, 이 문장 he's making ice cream. 기억나시죠? 앞에 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왜 조금 달라집니까? 앞으로 이거 가지고 묻는 말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not을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 문장은 묻는 말을 만들거나 또는 not을 집어넣을 때 달라지는데 왜 달라집니까? 그렇죠. 바로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비동사. 여기서는 is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not을 넣거나 묻는 문장 만들 때 지금까지 했던 이런 것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이런 것과는 좀 달라지죠. 이런 것과도 달라지죠. 여기는 이번에는 비동사가 있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냥 묻는 말 만들기.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인가요? 그렇죠? 그는 만드는 중이니? 하면 되겠죠? 그는 만드는 중이니? 그는 만드는 중이다. 그는 만드는 중이다. He's making.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란 말이죠. He's making을 묻는 말 만들면 먼저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정답 공개합니다. 그렇죠. Is he making? 여러분 생각했던 게 맞나요? He's making은 그는 만드는 중이다인데 여기 이번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를 직접 앞으로 일로 가게 되면 묻는 말이 되는 거죠. Is he making ice cream? 하면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인가요?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고 이제 아니야. Is he making? 이라고 물었어. Is he making ice cream? 했는데 아니니까 no. 그는 만드는 중이 아니다. 그는 만드는 중이니? Is he making? 그는 만드는 중이 아니다. No, he. 대답 먼저 하세요. No, he is not making.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답이 맞나요? Is he making? No, he is not making. 이때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묻는 말 만들 때도 is he 하는 거고요. He is making을 is he making 비동사 있으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not을 넣을 때도 he is not making. 뭔가 지금까지 했던 거 하다시가 있는 거하고 비동사가 있는 거하고 문장이 좀 다르죠. He's not making ice cream. 만드는 중이 아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는 무엇을 만드는 중인가요? 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what? 그다음에 그는 만드는 중이다를 그는 만드는 중이니 한거 똑같죠. What? Is he making?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여서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를 사용해야지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What is he making? 뭐 만들고 있니? What is he making? 했더니 그는 만드는 중이다. He's making 무엇을? Cookies를. He's making cookies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기,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이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만들고 또 묻고 답하기 연습했고요. 마지막에는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살짝 연습해서 비동사가 있는 문장에 묻고 답하기 복습도 해보았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조금 길어졌는데 설명이 꼼꼼히 잘 공부하시고요. 이래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말이 비동사가 있을 때 하고 비동사 말고 그냥 하다시가 있을 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